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 뭐 했나요? 저희는 사회 문제를 발견을 하거나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들을 위한 후원 펀딩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비제도권의 저널리스트들과 그리고 사회 문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들을 돕는 방법은 후원자들과 그리고 이제 창작자들, 저널리스트들이 함께 토론과 제보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그 콘텐츠가 게이트키핑, 선택이 되는 형태로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찾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9월 한 달 동안 뭔가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했죠. 다양한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쭉 보여드려 볼까요? 뭐 하세요? 저희 지금 그 샘물 쓰지 마라 이제 참여한 챌린지 영상들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가 뭘까요? 지난 10년 전에 이제 당진 용광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이제 세간에 묻힐 뻔 했었는데 한 댓글 시인분이 나타나서 추모시를 올렸어요. 그 추모시 이름이 이제 그 샘물 쓰지 마라 입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인식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그 샘물 쓰지 마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가 함께 부르자라고 하는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안녕 삐 음악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런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들, 아마 각자들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의 결을 좀 정리해주고 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스텝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혹시 음악으로 인해서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아직 다음 스텝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그 샘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도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꼭 입법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불 넣어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빈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